안녕하세요. 오늘 엄마의 요리는 동태조림입니다. 동태 한 마리 1kg 깨끗하게 손질해 주세요. 대파, 청양고추, 양파 준비합니다. 양파 반개 100g 잘게 썰어 주세요. 대파 100g 잘게 썰어 주세요. 청양고추 4개도 잘게 썰어줍니다. 청양고추가 많이 들어가면 동태 비린내를 잡아줍니다. 양념은 고춧가루 2티, 간장 2티, 소주 1티, 올리고당 1티, 마늘 2티, 설탕 1티, 추, 물 100ml 넣고 섞은 뒤 생강가루 3g, 소고기 다시다 5g 넣어주면 10배는 맛있어지니 꼭 넣는 걸 추천드려요. 썰어둔 대파와 고추를 넣고 섞어주세요. 큰 팬에 식용유 5티 넉넉히 돌려줍니다. 양파는 이렇게 먼저 볶으면서 동태를 구워주는 방법이 있고, 양파 때문에 동태 익히기가 힘든 분들은 나중에 넣으셔도 됩니다. 양파 위에 동태를 올려 같이 구워줍니다. 이 방법으로 할 시에는 불 조절을 잘 해줘야 양파가 타지 않아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뒤집은 후 소주 1티 뿌려 비린내를 잡아줍니다. 볶아진 양파는 건져내주세요. 내장과 알도 넣은 뒤 잘 구워주세요. 이렇게 생선을 먼저 구워주면 동태조림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양파를 처음부터 넣지 않은 경우에는 생선을 다 구워진 후 이렇게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생선이 어느 정도 구워졌으면 아까 빼둔 양파를 양념과 섞어주세요. 생선 위에 양념을 잘 올려주세요. 묻어있는 양념은 물 50ml 넣어 다 털어 넣어주세요. 뚜껑 덮고 약불에서 10분. 10분 뒤 완성이에요. 동태조림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